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떠오르는 스타 오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8일에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도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였고요. 그래서 40분 동안이나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웃음과 감동이 함께했던 그런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이고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뒷부분에 아주 강력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승전결 중에 결론만 20분 동안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학생들을 위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80% 정도가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놓고 반말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강의가 여러분들의 수능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D-Day 116이지. 지금 이 시기에 수험생들이 저 멀리서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막 달려와.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어떡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떻게요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결론으로,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5대 실천 강령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수능일까지 지켜주면 우리가 꿈꾸는 수능 대박 선생님이 약속한다라고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네. 자, 첫 번째, 기출문제가 개념서다. 지금 자료집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축약해서 만든 PPT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 그래서 이 PPT 자료를 선생님 공지사항에,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필기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도록 하자. 그냥 편히 보세요. 네, 팔짱 끼고. 자, 기출문제가 개념서다라는 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첫 번째 강령.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공부하기에는 개념을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위험성이 있고 또는 어떤 개념이 내가 안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듯이 한 것을 또 공부할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의 구멍을 확인하고 기출문제로부터 개념을 배워야 되는 시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보여줄게. 보세요. 네, 자, 수능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수능 수학의 키워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지금 여기에 보이듯이 본질적 개념, 개념적 접근법, 수학적 언어의 이해, 요 세 가지가 바로 수능 수학의 키워드의 전부야. 그리고 이것이 왜 수능 수학의 키워드의 전부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이 시기에 결론만 얘기한다 하면서 수능 수학의 키워드를 얘기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지?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그게 정답인 거야. 수능이 한 달 남았다 하더라도, 수능이 내일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어떡해요라고 하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수능 수학의 키워드는 세 가지다. 그중 첫 번째가 본질적 개념인데 본질적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뭔지 설명할 테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수험생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 개념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네가 어떻게 개념이 됐어? 그러면 아, 수학책에 있는 수학적 정의를 다 이해했고 이해했다? 그 말은 밑에 있는 증명식을 다 이해했대. 그리고 그 증명식에 있는 식의 연산을 이용해서 2점,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대. 그러면 개념은 됐으니까 이제 4점짜리 응용 문제를 풀 차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기에 명시하고 있는 수능의 키워드인 본질적 개념은 수학책에 적혀 있는 증명식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본질적 개념은 뭐냐면, 잘 들어봐. 수학자들이 우리 교과 과정에 적혀 있는 수학적 정의를 만들어 낼 때로 돌아가 보면, 수학자가 어떤 현상을 쳐다보고 쳐다보다가 뭘까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라고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 그 영감, 그 현상에 대한 분석, 그때 수학자들의 머릿속을 흐르는 논리, 그게 바로 우리의 수학적 식이 담고 있는 본질적 개념이야. 그런데 그 천재들의 머릿속을 흐르던 그 논리를 그대로 우리한테 표현해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수학적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다운시켜 놓은 거, 조작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증명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증명식을 이해하고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다. 이건 수험생들의, 고등부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기본 자세지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능이 원하는 본질적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럼 선생님, 수학책에 있는 증명식이 수능에 나와야지 왜 본질적 개념이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이유는 하나야. 그게 그 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능을 내는 평가한 교수님들은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고, 그분들은 매일매일 그 수학자들의 논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학의 역사를 바꿔볼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분들이 우리 수학책에 있는 수학적 식을 딱 봐봐. 증명식이 보이겠어? 본질이 보이겠어? 본질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평가원 교수님의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 최고 난도 문제의 출제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모르는 놈은 10분, 아는 놈은 1분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야. 그 아는 놈이 1분 만에 풀 수 있는 그 아는 것이 뭐겠어? 그게 바로 수학적 본질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학생한테 하면 학생들이 아 그러면 2점, 3점짜리는 연산으로 풀고 교과 과정에 있는 증명 방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풀고 4점짜리 최고 난도 문제는 본질적 개념을 이용한 저 개념적 접근법으로 푸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 기출문제가 개념 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원 교수님들이 한 달 동안 감금되어서 호텔에서 내가 교수라고 생각해봐.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나한테 1번 문제를 내래. 2점짜리 1번 문제. 그럼 1번 문제니까 그냥 대충 내고서 한 달간 쉬겠어? 그렇지 않아. 그해 1번 문제가 내 자존심이 되는 거야. 죽도록 1번 계산 문제의 본질적 개념을 녹인다고. 그래서 기출문제 2점, 3점, 4점 모두 본질적 개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본질적 개념을 배울 수밖에 없다. 다른 문제들에는 없다. 그럼 기출문제만 풀면 되냐? 돼.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 20년 동안 냈더니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대. 20년의 기출문제 속에 내고자 하는 본질적 개념은 다 있단 얘기야. 기출문제를 완벽히 분석했다. 이퀄 수능이 원하는 개념을 내 손 안에 다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본질적 개념과 개념적 접근법 전반에 흐르는 수학적 언어의 이해가 마지막 키워드인데, 수학적 언어의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6평 보고도요. 선생님, 문제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문제 못 풀었어.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 문제가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 수학적 식이 나한테 주는 뜻을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풀 때는 그냥 식의 연산, 손으로 푸는 게 제일 쉬워. 머리가 생각 안 하는 게. 그러지 말고 문제가 나한테 말해주는 뜻이 뭔지, 수학적 식을 하나 보더라도 이 식이 나한테 말해주는 그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식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 세 개가 완벽하게 되면 수능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래서 저 세 키워드가 지난 6평에 어떻게 녹아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6평과 유사한 문제가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나왔었어야 되잖아, 기존에. 기출문제 있어야 되잖아. 그 6평과 유사한 기출문제들을 딱딱 찍어줄 테니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풀어본다. 그리고 9평 끝나고 나서 또 한 병 그 9평 주요 문항에 대해서 기출문제 유사한 문제들을 찍어서 풀어보고, 그렇게 수능까지 그와 비슷한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가보는 게 최고의 길이다 이 말이야. 자, 보여줄게요. 6평 B형부터 한번 보겠다. 자, B형 최고 난도 30번 문제. 오답률이 83%가 넘었던 것 같아. 자, 요 문제를 보시면 해설이 좌우 두 개가 있어. 왼쪽 해설은 그냥 식의 연산으로 푼 거야. 오른쪽 해설은 본질적 개념을 이용해서 푼 거야. 두 해설의 길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봐. 10분과 1분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왼쪽 해설 보세요.
저 문제를 그냥 아, 요거 정적분 열심히 해서 푸는 문제래? 라고 이해한 사람들은 길게 풀었겠지만 왼쪽 방법으로 이해한 사람들 두 함수의 차라고 하는 본질적 개념이 들어있네? 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저렇게 짧게 풀었을 텐데 그렇다면 선생님 두 함수의 차가 무슨 본질적 개념이냐? 적분의 역사 이퀄 수학의 역사인데 적분을 시작했던 적분의 아버지 아르키메데스란 분이 맨 처음 했던 게 포물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함수를 뺐어. 그 영감으로. 그 수학자의 논리 구조 그대로를 낸 문제가 저 30번 문제야. 저걸 보고 아, 두 함수를 빼. 그러면 우리 어렵게 풀었던 정적분이 한 줄로 끝난다고요. 저렇게 푸는 게 본질적 개념이야. 그럼 저 문제가 처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뒤쪽에 유사한 문제를 적어놨어. 지금 거기 자료집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확인하고 이 다른 문제들을 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면 본질적 개념을 모르는 거니까 해설도 같이 올려놓겠다. 왜 이 문제들이 두 함수의 차를 본질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지 해설 올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27번 문제 기억하지? B형 학생들. B형 먼저 보고 A형 볼게요. 27번 문제 보면 저 문제 라지 fx가 0에서 x까지 tf의 x-t의 dt 저 문제 기억해? 자, 저 문제를 아 적분하라고? 그런데 f 안의 정의역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주어진 f 함수를 x-t를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한 함수로 바꿔서 진짜 적분으로 계산했다면 그 학생들 눈에는 그냥 저 문제는 연산 문제야. 적분 연산 문제. 하지만 이 문제는 오른쪽 빨간 글씨 두 개 중에 아래쪽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적분의 역사를 바꿔놓은 본질적 개념이 들어있는 문제야. 저건 매년 수능에 나왔고 올해 수능에도 또 나올 거야. 100%. 저게 안 나오면 수능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렇게 이용해서 적분 문제지만 확 미분해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미분으로 풀 거야. 부정적분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늘 미분하라라는 조건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해서 오른쪽처럼 풀어내면 매우 짧게 해결이 되는 저 본질적 접근을 사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위쪽에 그래프 이동 특성 보이지? 저 그래프 이동 특성이 올해 B형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그래프 이동 특성에는 뭐가 있지? 그래프를 갖고 놀아야 되잖아. 뭐가 있어? 선대칭 이동. 이건 좀 적을까?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평행 이동, 확대 또는 축소 이동. 이 네 가지를 여름방학 때 해결하지 않으면 최상위 100점이 될 수가 없어. B형 학생들. 반드시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그래프라는 게 수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자, 세 번째, 28번 문제. 아예 그래프 비교로 문제를 확 풀 수 있게 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왼쪽으로 풀었던 학생들이 많을 거야. 이 방부등식 문제 기억하나요? 부등식 문제? 왼쪽으로 시계 연산으로 쭈르륵 푼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그래프 비교해라라는 문제야. 이렇게 풀었어야 되지. 오른쪽 그래프 비교 자체가 그냥 풀이야. 어떻게 그럼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수학적 언어의 이해에 있는데 저 왼쪽 볼까요? 문제 한번 봐봐. G의 x-2분의 f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보이지? 거기 오른쪽에 1이라는 거. 1이 뭔데? 둘이 나눠서 1보다 작아라. 무슨 뜻이야? 분모가 더 커라 이 뜻이잖아. 맞아? 분모, 분자, 그래프 각각을 그려놓고 분모가 더 위에 있는 점. 그걸 찾아라 이 말이거든. 그 수학적 언어를 이해했다면 문제를 읽고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프, 본질적 개념, 수학적 언어의 이해 등등이 6평에 녹아있고 지난 기출문제에 똑같은 문제들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풀고 확인하시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기출문제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이 주요 문항은. 알겠습니까? 자, A형 볼게요. 제가 A, B형 공통으로 나왔던 행렬 추론 문제. 이거 왼쪽으로 푼 학생들 되게 많아. A-2의 6제곱 구하래요. 그래서 6번까지는 했대. 수능에서는 6번까지의 계산을 허락하거든. 그래서 왼쪽 방법으로 풀었대. 근데 이 문제는 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행렬은 4점짜리 뭐가 나와? 진입판정 문제가 나와.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 추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
이렇게 풀었어요, 다들? 쑥덕쑥덕 기숙말 하는 학생들 이렇게 푼 거지. 이번에 이 추론 문제는 여섯 번 계산하라가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행렬 진입 판정 문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행렬의 연산 법칙. 딱 두 개, 뭐. 수능에 나오는 주제 딱 두 개, 뭐. A, B는 BA. 교환 법칙의 복원. A의 역행렬의 존재 유무. 그 두 가지를 조건으로 줬잖아. 가나 조건에. 저런 조건이 주어지는 추론 문제가 어딨어. 저 조건은 진입 판정에 들어있던 개념적 조건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였어. 그걸 이용하면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오른쪽처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지난 3월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은 이럴 것이다. 수능은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A형, B형 학습 방법을 발표했어. 우리 자료집에 넣어놨는데 그 학습 방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시문이 바로 개념, 원리, 법칙에 의한 연역적 추론으로 진입 판정까지 해결하라 이거야. 고로 연산 법칙으로 오른쪽 같이 풀었어야 된다. 저것도 꼭 확인해야 돼. 지난 수능에 나온 문제들이 다 저와 똑같은 문제들이다. 진입 판정 문제든 추론 문제든 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A형 28번. 너무 쉬웠던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 쉬웠지, A형. 자, 근데 이 문제는 역대 수능에 항상 어렵게 나왔던 부분이야. 홀짝 다른 규칙을 가져. 홀짝, 홀짝, 주기가 얼마? 2인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주기가 2인 주기성에 관련된 수열이 왜 매번 가장 중요한 최고난도 문제로 나오냐?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수가 무슨 수지? 무슨 수야?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수가? 자연수. 제일 먼저 배웠던 수가 자연수야.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규칙이 바로 주기성이야.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나면 다시 11, 12인데 1의 자리가 다시 1에서 0까지 반복되지. 맞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연수, 제곱한 수들도 1의 자릿수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대칭성도 있어.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3 더하기 7은 10. 등차 수열인 자연수의 가장 첫 번째 성질인 주기성이 그게 본질이라고. 그게 수능의 A형 4점짜리로 최고난도 수열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수열이 뭐지? 등차 수열. 왜? 자연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 무시하면 안 돼. 제일 어려운 주기성을 가진 문제, 등차 수열 문제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올려놨고. 그리고 지표가수 30번 문제. 대부분 올려진 해설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표가수가 나오면 주제는 하나야. 너 지표 알아? 너 가수 알아? 이거라고. 근데 왼쪽처럼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내더라고요. 저렇게 학생들도 해설지들도. 근데 지표가 뭔지 가수가 뭔지 그게 주제면 오른쪽처럼 풀어야지. 저식을 딱 보고 지표는 아, 가수는 아 하고 표 비교해서 풀어내는 문제라는 거야. 저건 A형에서는 늘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당연히 유사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 내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지표 가수를 다 알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바로 수학적 내용이라 매우 길었지만 주제는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개념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매주 일요일 10시 30분에 모의고사를 풀어라. 자, 지금부터는 빨리 얘기하겠다. 잘 들어. 기출문제만 풀면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늘 똑같은 문제만 푸니까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 지저분한 문제를 푸는 거야. 좋은 문제 아니라 그냥 막 더러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 10시 반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의 질 따지지 말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풀면 돼. 단 10시 반에. 10시 반이 무슨 시간이지? 수능 수학 보는 시간이지. 매주 일요일 10시 반마다 수능 저기 모의고사라고 하지 않았지. 수능 수학 영역이라고 적었잖아. 이게 그냥 수능 수학 영역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10시 반에 연습한 사람들은 몸이 기억해. 10시 반만 되면 뇌가, 세포가 다 수학적으로 변해. 그래서 수능장에 갔을 때 10시 반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기 위해 기왕 풀 거면 10시 반에.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내가 답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야. 내가 답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배짱으로 살아야 돼, 배짱으로. 지금 이제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랑 또 새로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때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지금쯤이면 내 답에 정답을 맞추는 거야. 내가 푼 거를 정답에 갖다 맞추지 말고 내가 답이야.
정답을 나한테 갖다 맞추는 거지. 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모르는 게 없거든. 나쁘게 말하면 똘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되게 큰 차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내가 좀 하니까 아는 문제겠지 뭐 하고 덤벼. 푼다. 풀어봤더니 그렇지. 이거 어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지난번 나왔던 기출문제랑 어차피 똑같아. 라는 걸 깨닫는다고. 근데 못하는 학생들은 겁이 나. 문제가 다 새로워 보여. 그 문제를 읽고 껍질 까는 과정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잖아? 그럼 대부분 이런 말을 해. 아, 선생님 생각보다 쉽네요. 이게 아는 거였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요. 1년 동안 푸는 수학 문제가 약 2만 문제에서 3만 문제야. 수험생활 1년 동안.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 내신 시험, 모의고사 시험, 학교에서 보는 EBS 교재, 숙제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문제야. 최소. 근데 난 공부 좀 안 했어. 그래도 5천 문제는 풀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지금 한 문제랑 5천 문제랑 싸우는 거야. 내가 풀었던 5천 문제의 경험을 가지고 한 문제를 못 풀어? 풀 수 있다고요. 기출문제는 변한 적이 없거든. 근데 왜 못 풀어? 겁이 나서 못 푸는 거라고. 지금부터는 내가 답이다. 5천 문제의 경험으로 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똘끼가 필요해. 알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세요. 벗기고 나면 똑같다. 20년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걸 믿고 똘끼를 가지기를 바란다. 자, 네 번째. 하루의 계획표를 만들어라. 자, 이런 말이 있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계획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학생들이 지금부터 100일 계획표, 한 달 계획표 막 만들어. 근데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산을 올라갈 때도 정상이 보이잖아? 그러면 더 무서워. 정상이 보이면 그 밑에 험난한 길이 보이면 더 무서워진다고. 한 달 계획표를 이렇게 쳐다보면 오늘 하루 내가 하는 공부가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나 오늘 해봐야 이거밖에 못해. 너무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보지 마. 하루 계획표만 세우는 거야. 어떻게 세우냐면 통계 자료에 수험생들이 하루 시간을 이렇게 활용한대요. 5.4시간 동안 잠을 자고 11.05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2.1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5.45시간 동안은 뭐 하는지 모른대. 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8시간밖에 없더래. 안타깝게도. 근데 6시간 뭐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요. 어떤 하루 계획표를 짜냐면 잘 들어. 한 달, 100일 다 필요 없어. 오늘 하루 계획표를 아침에 눈 뜨고부터 눈 감기 전까지 11.05시간 꽉 채워서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1분도 버려지지 않게끔 계획표를 짜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5.45시간 어디 갔다 버렸는지 다시 찾아와서 빡빡한 계획표를 하루 실천하고 그 다음날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계속해서 116일을 이어나가야 돼. 굉장히 힘들 거야.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건 쉬워. 그렇게 이틀을 사는 건 쉬워요. 근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해야 돼. 당장 가서 하루 계획표를 만들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 간절한 노력으로 버텨라. 자료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 저번 6평 끝나고 했던 평화의 전당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하라라고 했거든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선생님은 믿어요. 종교는 없지만 믿어. 그게 기독교고 불교고 할머니들이 믿는 정한수 도노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수록 잘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해서 그게 종교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어제 새벽에 바꿨어. 지금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뭘까? 이거와 기도를 놓고 둘 중 뭘 선택할까? 이걸로 바꿨어요. 선생님이 사진 몇 장 보여주고 끝낼게. 한번 봐봐. 이거 알지? 누군지? 그렇죠. 레슬링에서 금메달 딴 김현우 선수인데 김현우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 결승 때 눈이 안 보였다. 정신력으로 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라고 했대요. 이상화 선수예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에서 강한데 스피드스케이팅은 말 근육이어야 돼. 체격 자체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할 수가 없는 종목이야. 거기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이런 말을 했다네. 하늘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쓰고 갔대요. 그 다음 글 한번 볼까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지. 충분해.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서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쓴 선수가 누굴까요? 김연아 선수예요. 자, 이 말들을 꼭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었어. 사실 앞쪽에 수학 얘기하면서 선생님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공부를 하게끔 어떻게 도와야 될까가 항상 선생님한테는 숙제야. 물론 수학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희망을 보여줄까? 11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5번을 바꿨어요. 우리가 하루 계획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반복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야. 하루를 꽉 채워서 죽도록 열심히 살 거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야. 저 선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요, 쓴맛이 다 해야 단맛이 와. 고통이 다 하면 기쁜 날이 온다고. 저 선수들은 그 고통이 다 한 거를 겪었기 때문에 하늘에 맡기는 거야. 그 다음 뜻은 진인사 대천명 이란 말이 있잖아. 그지? 그게 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그 다음 그냥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야. 남은 116일이요. 남은 100일이더라도 시간이 더 흘러버려서 남은 50일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인사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당당하게 수능장으로 걸어가자고. 왜? 나 다 했으니까 이제 수능 대박이라는 뜻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진인사 대천명.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꼭 해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